저 여사, 불망하라. 망을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의 발아의 죄니라. 보살이 무거운 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진리에 걸맞는 그런 말씀을 허세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나 참 짧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다 재해버리면은 정말로 수행을 동안은 참 지극히 짧은 동안밖에는 참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들 가운데서 이번에 4박 5일 동안 공부하신 것도 정말로 대용단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을 가급적이면 많이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과거 전생에 그런 습관성, 과거 전생에 심은 습관성도 많지만은 금생에 나와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배우고 잘못 행동은 그런 습관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그 쉽사리 저음처럼 녹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일이나 불교 말로는 별시 수행이라 사흘이고 나흘이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업이 녹아진단 말이에요. 업이 녹아져야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인 불성이 그때는 바로 빛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흐린 물을 자꾸만 그냥 휘저어버리면은 맑을 그런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 두면은 그때는 이제 앙금이 깔아앉고서 훤히 그때 바닥이 보인다. 그와 똑같이 우리 마음이란 것은 본래로 무량의 그런 자비와 지혜와 행복과 그 능력을 갖춘 그런 것이 우리 불성인데, 우리 불성을 자꾸만 중생이 잘못 생각하고 분별시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흐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마음을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안정을 시키려면 사흘이고 나흘이고 닷새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우리 마음을 고요히 명상 생활로 해서 우리가 수련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평생 내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내가 금생에 태어난 하나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허세야 그래야 기회를 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연히 살면은 그런 기회가 오질 않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번 4박 5일 동안 그 나이 참 넘으신 원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아주 참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오 술을 먹거나 술을 팔지 말라.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그 버릇 때문에 필요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술이 그것이 우리 건강에 대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술 때문에 이루어진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이란 것은 철두철미 영롱하게 맑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버릇이 있어가지고서 잘못 배우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우리가 견해를 갖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시 혼탁하단 말이에요. 혼탁한 마음에다가 더구나 술이나 먹고 어영부영 먹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중한 자기 생명을 우리가 그만치 훼손을 시키고 그만치 자기 스스로 파멸을 시킨단 말입니다. 또 그것이 비단 우리 마음에만 그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항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음식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바로 먹고 절제해서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웬만한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불자님들 너무 많이 자십니다. 너무 이제 많이 자시고 거기다가 이제 고기고 뭐시고 굉장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참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몸만 무겁고 비대만 하고
또 그만치 그 여러 가지 또 이제 병을 거기에다 이제 묻어오고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가볍고 제일 쉽습니다. 마음도 몸도 제일 건강한 법입니다. 부처님 평생 동안 80세에 가셨는데 80세까지 사뭇다 탁방 아니었습니까? 그 따가운 그런 인도에서 머리에다 안고도 쓰지도 않고 맨발로 다니면 탁발했습니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우리 공자님이나 다 우리 표본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 사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표본이 없으면은 아 그렇게 살기 어렵겠지. 허나 그런 표본이 있어놔서 우리 그렇게 뻔달면 된단 말입니다. 술장소 오는 불자님들이 참 계시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할 수 없이 하시게 이제 딱 되시면은 아 지금 내가 파는 술을 자시고서 정말 불심을 보다 돈독히 내가지고서 이제 아, 깊은 수행을 하여지이다 이렇게 이제 기원 드리면서 남한의 타루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고 이제 하십시오. 제6 사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재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학인과 이승학인, 이승은 성문연각승입니다. 성문연각승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사부대중은 연애한 이제 제가 불자님들 이제 이른바 우바시 우바이 선남자 이제 선여인 그 이중과 또는 출가한 불자들 비구 비구니 합해서 이제 사부대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부대중 그런 가운데도 역시 이제 그때그때 비판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험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든 간에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불법은 이것은 부처님 법은 우주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가 보다 은상하고 보다 더 빛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 조금 허물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사부대중끼리 서로 그렇게 비판하고 또는 비방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을 그만만치 약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것은 부처님 법에 그런 배치가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우리 사명이니까 마땅히 허물이 있으면은 직접 만나서 은근하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충고를 하면 참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호 비방한다고 생각할 때는 필요 없이 오해를 사는 것이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소중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그만치 약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제7 불자탄 회탁이라.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찬탄하고 다른 일을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칭찬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회방을 받게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우리 불자님들은 이 관포의 그런 아주 그 지극히 훌륭한 그런 우정을 다 들으신 적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관포란 것은 이제 관중과 이제 포석인데
보시겠는데 서기 한 500년 전뿐이에요. 공자보다도 500년이 아니라 한 600년 전뿐입니다. 공자보다도 한 100년 더 이상 오래된 이제 그런 때 태어나신 분인데 관중관 포숙이라는 분이 아주 그 친한 친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포숙이라는 친구가 이제 먼저 사회적으로 이제 출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참 재환공으로 이제 섬겨서 상당한 지위에 이제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포숙이가 보니까 자기 친구인 관중이 자기보다도 훌쩍 사람이 총명해 보인단 말입니다. 총명해 보이는데 사람이 갔다가 이제 관중이라는 분이 너무나 비판적이기 때문에 나라의 헌인을 갖다 비판하다가 그것이 갖다 하나의 그야말로 참 불경죄에 걸려가지고서 그때 그냥 죄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두면은 그 관중이 그 죄를 받아서 그냥 귀양 가가지고서 죽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숙이 그 제왕공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때 정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지금 아주 그 참 제후의 우두머리인데 제왕공한테 말씀하기를 저 관중이 나보다도 훨씬 지금 사람이 총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왕공 당신을 모시는 것보다도 지금 그 죄를 받아서 지금 귀환 가게 된 그 관중을 기용을 하시면은 훨씬 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또는 제왕공 당신한테도 이제 훨씬 큰 그런 아주 공덕이 될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건의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왕공도 이제 제왕공이란 그 제후의 우두머리도 이제 총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장에 어떻게 그 직위를 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없어나서 그래서 그 관중이 자기 직책을 양보를 했습니다. 제가 있는 것보다는 저 관중이란 친구를 기억에 쓰는 것이 훨씬 이 여러 가지 국민 대중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할 테니까 꼭 그렇게 달라고 자기 직책을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간청을 드리니까 제왕공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서 계속 이제 관중을 갖다 기용해서 이제 아까 말한 건 이제 아주 그 포숙의 그런 자리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주었단 말입니다. 관중은 아주 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제왕공을 섬겨가지고 정말로 참 그 하나의 젠나라를 중국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가장 세력이 강한 이른바 참 폐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의 중국 주나라의 참 그야말로 튼튼한 주석을 놓은 것이 이른바 관중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나온 참 공자도 관중을 찬탄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관중이 없었더라면은 그 북쪽 오랑캐한테 우리 그 문화민족인 그 한족이 핍박을 당하고 올 것인데 다행히 그 관중 덕덕으로 오랑캐한테 우리가 이제 유린당하지 않고서 이와 같이 문화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찬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함부로 비방은 않습니다. 정말로 하여튼 신의 있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나 그와 같이 그 공평무사하단 말입니다. 오늘날 그 정치인들 보면은 참 따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것이 높은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서로 비차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끌어내려야 되겠지요. 그 선거운동 할 때 보면은 참 따거지 않습니까? 그 배울 대로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말입니다. 역시 참 그와 같은 분들도 이 부처님이 보살께 남을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계율을 꼭 한 번씩이라도 자기 스스로 지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면 좋을 것인데 그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그냥 너무 지나친 그런 행동을 지운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어떤 경우라든가 꼭 남을 우리가 찬탄해서 보다 더 높은 쪽으로 우리 인간이란 것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 정성만 들이면은 꼭 훌쩍 더 선량하고 드디어는 결국 이제 성자가 이제 다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윤회에서 그때그때 지옥이나 아유나 축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나쁜 갈래로 갈 수도 있지만은, 또는 우리 인간의 본래 면목 자리가, 우리 인간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불생이기 때문에 어느 중생이나 다 누구나 똑같이 종단이는 다 부처가 됩니다. 부처가 늦게 되고 빨리 되고 그 차이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야스포스라는 그 천인도, 그 천인도 이제 말하기를 참된 실존적인 우정이 무엇인가? 그 실존적인 우정을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을 참다운 실상인 그런 그야말로 참 영원적인 해탈로 인도하는 그것이 그 사람한테 대한 참다운 우정이라고 그 말씀했단 말입니다. 참다운 우정은 역시 성자의 가르침 따라서 성자의 우리가 길로 편달을 시켜주고 그 길을 더불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우정입니다. 내외관 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이 되시면은 부부관 서로 격려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애정만 쏠라고 말고서 정말로 그 참다운 우정, 서로 피차 성불로 가는 그런 도반이 되어서 서로 책선도 하고 서로 충고도 하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8 자기 것을 아끼고 남을 요구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오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도 말 한마디 개송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보살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든 것을 남이 달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줘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자기와 남을 절대로 둘로 생각을 말고서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남한테도 똑같이 베풀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반 보살과 일반 보살이 아닌 사람의 행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면은 아까도 제가 허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 종교적인 깊은 뜻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다. 하나의 실상이다. 저 사람과 나만 원래 한 몸이다. 원래 한 몸으로 생각하고 베푸는 것은 이것은 참다운 보살입니다. 그러나 한 몸으로 알지 못하고서 구분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다.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자기가 우월감에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못 사니까 내가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하나 유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선이 안 되려면은 우선 그 지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기본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거든 하물며 모든 것은 결국 나와 더불어서 꼭 그때 하나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따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차별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란 것은 천지 우주는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를 본다.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하나의 진리로 봅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눠서 본단 말입니다. 제구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은 잘 받아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에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여하고 사과하여도 성년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바라야 되니라. 우리가 자칫하면은 자기가 좀 계행을 잘 지킨 사람은 계행을 못 지킨 사람을 굉장히 멸시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참다운 진리에 대한 그 소양이 없어서 그럽니다. 참다운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 뭘 잘 모르고 또는 지금 잘 몰라서 계행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내내야 이제 그 겉에 뜬 행동만 파괴가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사람 생명은 똑같이 다 진유불성이란 말입니다.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오염될 것이 없습니다. 겉으로 봐야 그래야 성이 있고 악이 있고 네가 있고 남이 있는 것이지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봐서 저 사람이 하루빨리 한시빨리 참다운 계행을 지키도록까지 우리가 그와 같이 도와줄망정 우리가 덮어놓고서 자기가 조금 그렇게 지키는 만능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하는 것은 그냥 멸시하고 우리가 함부로 이제 비방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식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신이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천백자루 그런 창검으로 자기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또는 사견인 사된 견해를 가진 사람을 도와서 삼보를 비방한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이 우주의 가장 큰 보배가 이제 삼보입니다. 석삼자 보배보자 이제 삼보입니다. 이른바 부처와 부처님 법과 부처님 법을 지키는 그러한 불자님들과 이것이 삼보 아닙니까? 그래서 독경 삼보라. 항시 삼보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은 바로 아까 루니 말씀드린 바 같이 일체 중생이 다 공경하고 받들어야 될 우주의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또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생명자리입니다. 부처님이란 것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든지 간에 법성이라 또는 진여라 또는 법계라 여러 가지 그런 진리에 대한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자리란 말입니다. 이 현대말로 하면 우주에너지 자리란 말입니다. 이런 자리 이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사회 변천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고 했지만은 위대한 철인들이다 말한 것은 다 똑같이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 수편자 같은 분도 그렇게 내내야 이제 그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수편자 같은 분도 아주 그분도 참 천재 같은 분인데 그분이 가까스로 43살인가 4살에 그분이 이제 자꾸 했습니다. 그 천재들은 과거 전생에 많이 닦아나서 금생에 그 말한 것들이 그렇게 모두가 다 진리의 수순에서 진리에 벗어나게 말을 허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도 그 독신 생활로 해서 그와 같이 44살까지 살다가 다른 자기 친구들이나 어떤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그런 천재 같은 분이니까 이제 도와주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건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움 받으면 결국 구속되고 만다고 그래서 구속받고 만다고 그래서 도움도 받지 않고서 그 하숙방에서 그 안경알을 갈아서 말입니다. 안경알을 간 노동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자기 생계를 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 자기 하숙방에서 안경알을 이렇게 이제 갈고 있으니 그 유생들을 거의 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그 먼지구덩에서 그냥 안경알 갈다가 이제 폐병에 걸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44살의 간분이 그 위대한 철학을 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하나의 것을 영혼의 차원에서 관찰하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본체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본의 실상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하나하나의 것을 갖다가 이제 현상적인 데서 그냥 보지 않습니까? 영혼적인 차원 그 본래 면목에서 이제 보면은 다 그때는 하나가 될 것인데 그래서 수필원자 말도 하나하나의 존재를 모두가 다 영혼의 차원에서 관찰하라. 딱 그러면은 모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영혼에 참여한다.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영혼의 차원, 그 본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다 부처 아님이 없단 말입니다.
여호와 친히 그 유대인 사람들은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붙어서 많이 다가온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 말씀은 똑같습니다. 약간의 표현만 있을 뿐인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인류사에 있어서 유대인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에도 훌륭한 철학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헤라클리토스 또는 엠페드크레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참 그 당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모든 존재를 존재 자체에서 본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실상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부처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받들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철인의 가르침보다도 보다 확실하고 보다 간단하고 보다 철저합니다. 이른바 진여연기라는 말은 이것은 천지우주의 모든 본래 자리가 이것이 진여불성이기 때문에 일체 존재는 진여불성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산이오 내시오 물이오 또는 그야말로 흙이오 또는 아주 그 공해가 짙은 그런 오물이요 모두가 다 본래 면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진여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불성은 오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자리에서는 오염이 되고 청정이 되고 그런 구분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 본래의 자리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가장 바탕에 못 되고 원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도 오염되고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보다도 훨씬 미세한 그 물 자체, 그 존재 자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바로 불성이고 진여고 또는 허공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오염이 될 턱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보는 것이 남아탑을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런 자리의 인격화 된 그러한 상징적인 말이 정말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보면은 연불행자 인중분달이 화라. 연불행자 인중분달이 화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불한 사람들은 연불이란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말이십시오. 내 생명의 근본이 부처 아닙니까? 또는 우주 생명의 근본 자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따라서 연불이란 것은 우리가 우선은 남아탑을 관세음보살인데 연불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생명의 근원자리를 우리가 환기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우주의 본래 자리를 우리가 그만치 현실적으로 우리 상징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바로 우주의 그 본래 생명을 부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불호는 그와 같이 우주의 본래 자리에다 마음을 두는 연불 수행자는 인중분다거라 사람 가운데 가장 향기로운 연꽃이나 같단 말입니다. 즉 따라서 관음세지 위기성우라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제보살이나 그런 그 대보살들이 그 연부르는 사람 우주의 본체 자기 본래 면목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위기성우라 가장 훌륭한 보수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남아탑을 관세음보살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음보살이나 또는 문수보살이나 또는 보현보살 다 우리를 갖다가 참다운 벗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사님들은 제일 불살생이라 죽이지 말라 제일 불토더라 훔치지 말라 정당한 수입 아닌 것은 갖지 말라 제삼 불음이라 음탕한 행위를 하지 말라 꼭 내외관 그렇게 우리가 가족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참다운 동지로 절조를 지키고 그 순결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제사 불망하라 망년된 말을 말라 제오 부름주라 술을 먹지 말고 술을 팔지도 말라 제육 사부 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제칠 자기를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제8 인색한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지 않는 그런 그
각박한 행동을 취하지 말라. 재구 남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참여하면 그냥 용서할 것이지 진심을 풀지 않고서 용서를 하지 않는 그러한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라. 제13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러한 열 가지 부처님의 삼세 제불이 정하신 또는 우주 자체의 바로 법도인 열 가지 이 계율을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예, 이상으로 이 보살계, 무상심지계 또는 금강보계 또는 불성계 이 보살계의 수계식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금생에 성불하시기 기원드립니다.